타고 태어난 사실상 사주의 그릇을 조금 약해요. 대통령 사주의 그런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긴 해요. 그릇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안녕하세요. 한예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네. 이 손에 왕자를 그리고서 인터뷰를 한 게 엄청난 화제예요. 아, 그 한자 왕이요? 네, 임금 왕자. 임금 왕자. 네. 근데 이제 네. 본인의 해명으로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그리고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지지자들이 해준 거다. 네, 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세간의 소문으로는 이게 네. 무속인이 비방을 해준 거다. 아, 또 이런 또 네 소문이 네.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그 정치계에 있으신 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그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좀 그 투표를 받아야 되는 그 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뭐 속옷을 뭐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 등 갖가지 뭐 비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게 이제 언론사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건 좀 적긴 한데 뒷소문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간간이 전해져 온다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런 비방들이 네.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한 건가요? 일단은 한일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효과는 있어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도 사실상 그거를 그려가지고 그 자체에 막 운기가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지금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좀 의문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주목의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계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사주상에 우리가 망신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망신수. 근데 이런 것들이 남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기를 가져야 되는 직업 있죠. 정치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것만 잘 이용만 하면은 좋은 호응을 누릴 수가 많이 있어요.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번에 이제 왕 그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망신수의 일종이고 뭐 지금 뭐 허경영 대선 후보라든지 각가지 이제 자신의 망신술을 이용해서 그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도 아마 그 왕자 그린 게 어느 정도는 운기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일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이 윤석열 후보가 네. 정말 이 왕이 될 확률이 높을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는 내가 보기에도 깜빵이 갈 상인데 네가 뭔데 왕이 될 상이냐 마냐 뭐 하냐면 한 달 전 막 반말로 문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세간에 내년에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다루곤 있지만 보수도 아니고요. 진보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중립된 상황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대통령 후보가 생기기를 그냥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이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예의를 많이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그래도 굉장히 이제 운기 자체에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3대가 맞는 타이밍이에요. 4대가 맞다라고 하죠. 내가 타고 태어난 사실상 사주의 그릇을 조금 약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통령 사주의 그런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긴 해요. 그릇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 흐름도 잘 탔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가지고 상승의 운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봐야 아는 거다. 근데 이제 대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끌고 가는 상황이고 때때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형태이긴 하겠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 운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금 상황의 도움도 잘 받을 수 있는 거라 점사가 계속 나와요. 정계가. 그러니까 그래도 한 양력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한번은 조금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귀 기울여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